어항 세팅한 지 35일이 지났고, 지난번에 이제 토치 이제 두 개를 갖고 왔는데, 그거 말고도 조금 산호가 많이 생겼죠? 일단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아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LPS 종류고요. 그러니까 토치랑 같은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레더이고요. 뭐, 이제 레더 중에서도 이제 여러 이제 이름 있는 레더가 있습니다. 이름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좀 이쁘면은 사람들이 이거 무슨 베트남, 인도네시아산 레더 있잖아 이렇게 얘기는 할수 없으니까 그냥 가칭을 붙이는 건데요. 일단 저거는 장례관이라는 분이 이제 그 무료로 다른 분들에게 분양을 하면서 이게 퍼지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장례관 레더라고 이제 불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독일 레더입니다. 그냥 독일에서 나왔다라는 건데 사실 아프리카가 원산지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레더나 독일 레더나 똑같은 이제 그 종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버튼인데요. 꽃처럼 보이죠? 이거는 이제 수족관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수족관에서 구매를 한게 이제 토치랑 버튼 그리고 아칸이고요. 뭐 위에 있는 두 개랑 왼쪽에 있는 레더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어항에서 가지고 온 애들입니다. 그럼 이제 환수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환수는 일단 전체 물량이 대략 한 32리터 정도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10% 정도 환수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물로 3리터 정도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세팅하고 남은 이제 소금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이거는 60리터당 2kg를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30리터면 1kg고 3리터면 100g이겠죠? 그래서 이제 100g만 녹여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종이컵이 아니라 소주잔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소금은 제가 지퍼백에 담아놨는데 안 그러면은 이게 수분기가 계속 들어가면 이게 계속 딱딱하게 굳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지퍼백이나 아니면 다른 통에다가 담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소주잔에 바닥 한번 담고요. 가득 담으면 80g 정도 되네요. 네, 80g 정도 되니까 일단 놓고 그리고 이제 한 3분의 1 정도만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네, 15g. 약간 5g 정도 모자르는데 일단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하면은 다시 소금을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물을 넣고요. 그 다음에 수류를 형성을 시켜서 녹일 만한 게 필요한데 일단 저는 이게 국산 건데 BT7이라고 이제 한 7,000원 정도 합니다. 그냥 수중 모터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안에 그냥 넣고 그 다음에 용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소리가 되게 큰데 이거는 안에 공기가 들어가서 그런 거고요. 조금 놔두면은 조금씩은 이제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른 거보다 조금 소음이 있는 편이라서 리터 모터를 쓰기엔 조금 이렇게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냥 환수용으로 할때좀싼 맛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15분 정도 놔두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해수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자연산이 있고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거를 녹여서 쓰는 해수염이 있고 레드씨가 대표적입니다. 이건 홍해 바다에서 이제 녹이다 보니까 레드씨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 말고 이제 인공적으로 만드는 소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24시간을 녹이는 게 가장 좋아요. 안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 이제 뭐 미네랄이나 이런 이제 미량 원소들이 다 융화가 잘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24시간을 기준으로 녹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런 자연산 같은 경우에는 30분 이내로 환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30분이 넘어가면은 뭐 예를 들어 알칼리니티가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마그네슘이나 칼슘 뭐 경화가 좀 일어난다든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30분, 그러니까 한 20분 이내로 용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환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다 녹으면은 환수를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한 10분 정도 지났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금 결정도 없고 잘 녹았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일단 히터를 사용을 안 했습니다. 원래는 히터를 꽂아서 이제 그이 환수물의 수온이랑 어항의 수온을 맞춰야 되는데, 보통은 집의 온도가 좀 저희 집은 애가 있어서 따뜻하기 때문에 수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일단 환수물이. 그래서 굳이 히터가 필요가 없고요. 차이가 나더라도 한 0.5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히터를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3리터를 빼고, 그 다음에 아까 환수 만든 3리터를 넣겠습니다. 일단은 물을 뺄 때는 커버를 빼셔도 되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 부착된 게 많아서, 일단 이런 호스로 이제 입으로 쭉 빨려서 나오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수물하고 받은 것처럼 비슷하게 일단 동일한 통에 해놓고요. 그 다음에 표기성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리터만 빼면 되겠죠. 그러면 뺄게요. 자, 그 전에 일단 저는 보충수통이 막 때마침 다 비어 있긴 한데, 원래는 보충수통을 할때 일단 뒤에 밸브를 잠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밸브도 일단 잠궈 놓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리턴도 원래는 꺼야 되지만, 리턴은 제가 일부러 켜놓은 상태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리턴이 계속 소리가 나거나 기포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요. 자, 이 상태로 계속 3리터 빼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항에서 소리가 나죠? 그 정도는 상관없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환수물로 받은 걸로 이제 어항에 넣겠습니다. 자, 넣을 때는 웬만하면은 본 어항에다가 직접 넣지 말고 양말 필터를 통해서 넣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안 녹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양말 필터에다 이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다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받은 이제 환수물, 그러니까 어항에서 빠진 물은 버리지 마시고요. 놔두셨다가 좀 있다가 이제 수족관 가서 물고기를 구매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갖고 온 다음에 그걸로 이제 물맛대름을 한 다음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수를 할때 환수를 하고 나서 양말 필터를 교환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차피 물고기도 없어서 굳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잠가 놓은 이제 밸브도 다시 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세팅하고 나서 한 번도 안 넣은 이제 마이크로박터 7을 다시 넣을 예정이고요. 이거는 뭐볼 때마다 이제 설명을 계속 드리긴 할 건데, 4리터당 4방울이니까 1리터당 1방울이잖아요. 근데 처음 세팅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요. 환수한 양만큼 그냥 넣으셔도 됩니다. 사실 안 넣어도 되긴 하는데, 뭐 조금씩 넣어서 뭐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3리터 환수했으니까 3방울만 넣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일단 이렇게 넣고요. 좀 이따가 이제 수족관에 가서 니모를 데려오도록 할게요.